여러분, 알볼로 피자에 전부 스파게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스파게티가 4인분인데 5분 안에 먹어야 된대요. 아, 고마워. 여기 시키는 시간을 2분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로콜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500원밖에 안 해. 개꿀. 내가 스파게티 나왔습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쉽지 않을까? 이게? 시작. 섞으면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방관님이 그냥 드셨었거든. 어떻게 드셨지? 방관님 이후로 2분 시키는 시간이 생겼대요. 아니었으면 죽었을 뻔했어요. 그릇에 덜어도 되나요? 네? 지금? 네, 끝나갑니다. 아, 예상외로 치즈가 붙었어. 이제 시키는 시간은 끝났고요. 제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맛있어요. 근데 5분 안에 절대 못 먹어. 제가 소스 말고 몇 가지만 다니셔도 성공으로 사드립니다. 굉장히 꾸덕하기 때문에 소스를 남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실패! 빨리 먹는 거 어려운데요? 와, 광만이는 이거 몇 분 만에 먹으셨죠? 아, 광만이님은 시키는 시간 없이 3분 30초 만에 그릇도 없이 그냥 바로 드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알겠습니다. 전 빨리 먹는 스타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양 자체는 진짜 양이 별로 안 되거든요. 라면 한 3개 정도? 그런데 스피드가요, 여러분. 이게 은근히 스파게티 면이 좀 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한 두 번 불면 다 식거든요. 그릇을 안 덜고 그냥 후후 불면서 드시는 게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지금 현재까지 광방이님 혼자만 3분 만에 다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도전자를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좀 빨리 드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5분 안에 먹는 건 실패. 마지막에는 조금 내가 이렇게 빨리 먹어야 하나? 나 빨리 먹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조금 놨던 것 같아요. 양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음식과도 가능. 여러분, 목동 봉제맨 사고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안녕. 홍성병의 계산쇼. 야호. 저희가 도전 먹방에 대해서는 기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대박 대박 먹방의 수치. 감사합니다. 아유, 아깝네요. 아니, 아닙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을 음미하다 드셨어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핑계 핑계. 이걸 못 먹네? 조용히 하세요. 폐장병의 계산쇼.